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인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21N 베이지 이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예쁘게 나왔더라고. 에어팟 같아요. 민트 에어팟. 귀엽다. 약간 마카롱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여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요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심플한데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런 케이스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민트. 중요한 건 안에 내용물이니까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할게요. 퍼프 자체가 이게 굉장히 두껍고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안 느껴지는,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뽕뽕뽕뽕 다 뚫려 있어요. 뽕뽕뽕뽕 보이시죠? 이 뽕뽕뽕이 어떤 역할을 해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적당량을 묻혔습니다. 잉? 왜안 묻어나오지? 많은 양을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안 묻어나오네? 잠깐만, 여기 다시 묻히고, 아 이제 나온다. 바르는 순간부터 알겠어요. 되게 깔끔하게 발려요. 엄청 나름 좀 많이 꾹 퍼프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내용물이 진짜 조절이 잘 된다. 진짜 얇아요. 그러니까 매트인 건 알겠는데 이게 막 당기는 매트가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피해 안 주는 매트? 너무 건조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쿠션들이 있는데 얘는 매트하게 만들어주는데 나는 되게 편안해. 제가 지금 계속 덧발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 두껍게 표현된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빡빡 발라도 그냥 계속 편안해, 피부가. 원래 다른 쿠션들은 요런 데 있죠. 여기. 여기 계속 커버하려고 내용물을 이렇게 묻히면은 계속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뭉치고 막 뒤엉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신기한 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 빨간 부분들이 촉촉촉 없어져요. 커버가 된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얼굴 전체가 좀 고급지게 커버가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컬러가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화사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창백해 보인다랄까? 약간 회색빛이 살짝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 아쉬워. 그리고 저는 사실 모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들을 보니까 이 모공을 예쁘게 이렇게 딱 메워주긴 하는데 이게 워낙 가볍고 얇다 보니까 이 모공 자체를 이렇게 막 커버를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공이 너무 커서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기 전에 프라이머 그 단계를 꼭 하셔야지 이게 좀 깨끗하고 모공도 같이 커버가 된 듯한 그런 완벽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 쿠션 리뷰였습니다. 끝!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구매했어요. 이거 꽁냥분이 추천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사봤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약간 클리오 그 핑크 버전 있죠? 섀도우 팔레트. 그거랑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에 오렌지빛이 조금 더해진 듯한? 그런 느낌? 어느 순간부터 섀도우 팔레트를 보는 기준이 클리오로 바뀐 것 같아요. 클리오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딱뭘 봤을 때, 클리오보다 더 예쁘네? 클리오보다는 좀 별로네? 약간 이렇게 딱 느끼게 되는 얘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딱 여심을 저격할 만한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다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르는 섀도우는 매트한 섀도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걸로 먼저 눈두덩이 정리를 해줄게요. 요런 컬러입니다. 되게 부드럽다, 예쁘다. 평소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딱히 부어 보이는 그런 살구빛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약간 짙은 컬러 보이시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약간 그윽한 음영만 준 상태입니다. 펄을 하고 뷰러를 하면은 좀 번질 것 같아가지고 뷰러부터 해줄게요. 제가 요즘 속눈썹이 너무 없어요. 다 빠져서 다. 이렇게. 바짝! 확실히 습하지 않으니까 저번주는 내내 비가 와가지고 진짜 습했잖아요. 그러니까 뷰러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 주는 좀 덥긴 한데 아니 좀 많이 덥긴 한데 습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펄이 너무 예쁘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죠. 제가 지금 방금 어떤 컬러일까 하고서 손으로 딱 문댔는데 얘가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캉말캉한 펄이 너무 너무 예뻐. 얘를 얹어주려고요. 어디에? 눈 중앙에. 딱 여기. 여기만. 우리가 섀도우 조합 같은 걸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여기 앞구간, 여기 중앙구간, 끝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눈을 딱 보니까 이쪽 부분 있죠? 이 뒤에 부분. 여기에다가는 핑크빛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핑크빛을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컬러를 더해줬으면 블렌딩 브러쉬로 이 너무 위에까지 핑크를 다 터치를 하면은 과하게 되니까 이렇게 앞부분은 핑크를 하면은 좀 부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는 브라운으로 갈게요. 다섯 번째 섀도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보여야지 바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컬러를 딱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브라운과 펄과 핑크 그리고 살구가 오묘하게 섞인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릴 때는 살짝 이렇게 든 다음에 안쪽에는 이 진한 라이너로 마치 내 눈이 원래 이렇게 큰 것처럼 그리고 선명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라인을 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걸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은 커 보이긴 해도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라이너는 약간 요것보다는 살짝 밝은 이걸로 채워주면은 마치 섀도우를 한 것처럼 근데 은은하게 눈이 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게슴츠레 게슴츠레 뜬 다음에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언더도 이걸로 합시다.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거는 클리오 킬브로우 피넛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둥근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둥근데 자연스러운 브로우카라는 아리따운 제품입니다. 라이트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한 다음에 오늘 렌즈 렌시스의 그레이스 블루라는 제품을 착용해 줬고요.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속눈썹은 아이미 37번 요거를 붙일 건데 제가 눈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돼요. 이게 같은 속눈썹도 이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화려해 보이는지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오늘 살짝 내려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쪽 부분 살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붙인 다음에 이걸로 결만 이거는 토니모리 마이크로핏이라는 마스카라인데요. 얘가 눈 위에 하기에는
조금 별로인 게 뭐냐면은 얘가 그 볼륨 업 해주는 있죠. 그 효과가 좀 적어요. 눈이 좀 처질 수 있는 속눈썹이. 그래서 위쪽은 볼륨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를 해줄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끝이 굉장히 얄쌍하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처져도 되는 이 언더 부분 있죠. 이거를 이걸로 제가 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오늘 제가 이거를 사용해 언더 제가 그래서 제가 언더에 오늘 이걸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더에는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뭘 사용해 줄 거냐면 이번 토니모리 마스카라 라인 중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최고인 것 같은 이거는 밀리그램 볼륨이란 제품입니다. 딱 봤을 때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이 되게 얇은 걸 좋아해요. 특히 외국 브랜드 마스카라 보면은 이 솔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속눈썹이 진짜 막 무겁고 풍성하게 확 올라가는 그런 눈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지탱해주고 그거를 딱 올려줄 만한 솔이 굉장히 두꺼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데 비교적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들은 굉장히 솔이 얇고 이 액 자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맞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적당한 볼륨과 적당히 딱 길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카라는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을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맨날 똑같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한 다음에요. 원래는 블러셔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 듣고 구매한 립스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립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화보에 빠져서 진짜 이거 주문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립스틱이에요. 폴레트. 포장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립스틱 하나 산 건데 이렇게 포장을 이 포장값도 안 나오겠어. 제가 요즘 쇼핑몰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단가가 있을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스티커 하나 붙여 있을 때도 스티커 하나의 단가가 얼마 정도인데 막 금박이 있으면 아 이거 되게 비쌌을 텐데 막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세 장이나 예쁜 컬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뭐 살지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브랜드의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정말 정말 사고 싶은 컬러 딱 한 가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콜레트 스틸로 후즈 마트 유릴레히후 유릴레히후 명품 사면 이 종이로 이렇게 싸주잖아요. 구매하는 분이 정말 설레게끔 딱 이렇게 포장을 케이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예쁘죠? 어머 이거 여기 위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도 너무 예쁘다. 컬러가 이런 컬러예요. 요즘 립스틱들 보면은 약간 모양이 조금 있는데 얘는 딱 정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와 고발색 진짜 입체적인 레드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레드 같은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큼, 자몽, 레드 약간 이런 느낌? 입술에 발라볼게요. 엄청 선명해요. 와 여러분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입술이 원체 얇아가지고 아무리 쨍한 립스틱을 이렇게 풀립으로 발라도 막 입술이 되게 두꺼워 보인다, 도톰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덜 들거든요. 근데 이거 립 컬러 자체가 되게 쨍하면서 약간 형광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바르면은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는? 진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사실 매트에 좀 더 가까워요. 촉촉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매트 립스틱을 발랐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알잖아요. 쨍기고 약간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묵혔을 때 뭔가 이렇게 샤글샤글 거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입술 자체가 되게 편하네요. 아 나 배송비 냈는데 두 개 사서 배송비 내지 말걸.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컬러 너무 잘 뽑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음 컬러 발라볼까요? 지워야 돼?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거는 사심으로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본 제니하우스 에어핏 립스틱 5번 코랄 한나랑 8번 모니카 로베라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제니하우스 케이스가 안 예쁜 건 아니거든요. 다 심플? 제가 꼴레트를 보고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우선 5번부터 한번 손등 발색해 볼게요. 컬러 자체 굉장히 예뻐요. 제가 한번 이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얘가 좀더 다홍빛이 도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교가 되시나요? 얘가 확실히 고혹적인 매력이 있어. 어흠. 얘도 약간 형광빛이 돌면서 쨍한 그런 컬러예요. 딱 누가 봐도 베이스 컬러. 요런 느낌.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만든 립스틱이래요. 그래서인지 이 질감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사실 제가 누디한 립스틱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름이나 뭉침이 좀더잘 보이는? 약간 각질이 좀 뭉쳐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입술 자체는 되게 편안합니다. 단독으로 바르긴 좀 그렇고 베이스로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 5번 코랄 한나를 안쪽에 발라볼게요. 상큼한 컬러. 이런 느낌? 저는 이렇게 안쪽에 바른 게 사실 훨씬 낫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조금 덜 보여서 각질이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질이 조금 뭉쳐 있는 게 보이시죠? 얘는 바르기 전에 입술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 립스틱을 지운 상태고요. 지운 이유는 바로 블러셔를 발라볼 거여서. 짜라란. 저는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토스티드 피치라는 컬러랑 하나는 6번 애프리코츄. 먼저 이거부터. 오! 오늘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베이스 코랄 발랐잖아요. 예쁜데? 생각보다 용량이 되게 많다. 저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요만큼 있을 줄 알았어요. 요만큼. 얘는 깨져서 왔어요. 떨어지겠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얘가 좀더 진하네요. 그쵸? 요런 컬러. 굉장히 차분한. 차분한 살구 같은 느낌? 살구 브라운? 좀더 부드러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블러셔? 이게 막 발색을 해보면은 되게 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얼굴에 얹으면은 이거 자체도 좀 진해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블러셔는 발색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지나니까 한번 이거부터 전체적으로 바르고 좀 약하다 싶으면은 얘를 얹어줄게요. 베이스가 안 무너져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블러셔 너무 예쁘다. 아니, 리뷰를 보니까 좀 컬러가 연해서 아쉽다라는 평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색이 너무 안 되면 어쩌지? 고민했는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되게 화사한 살구빛인데 좀 부드러워 보여서 더 예뻐 보이는? 근데 지금 걱정인 게 제가 립들이 다 너무 쨍한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메이크업 전체가 좀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말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그 립을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약간 살구빛 도는 누디한 컬러들, 좀 쨍한 것도 섞여 있고요. 이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손등 발색을 해볼까요? 이게 은근 케이스랑 다른 컬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루어러라는 컬러입니다. 이런 느낌. 벽돌색 나는 그런 레드 느낌? 그리고 얘는 투쿨포스쿨 4호 핑크 플로즈. 이런 느낌. 다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얘는 레어카인드 코랄 헤빗. 기대를 걸어봅시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다행이야. 다시 갈 뻔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너무 연하다 싶으면은 안에다가 뭐 발라볼게요. 근데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해주신 제품과 제가 궁금해서 구매해본 제품들, 그리고 플러스로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제품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시켜봤는데요. 어떤가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살구빛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하고 내가 반하는. 진짜 볼 터치가 너무 예뻐. 웃었을 때 웃음을 좀 예쁘게 더 보여주는 그런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싱글싱글. 오늘도 메이크업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브이로그는 지금 찍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브이로그는 조만간 송양 채널에 올라갈 것 같고, 제 부부생활. 부부생활이라고 하니까 조금 야해 보이지만 야할 거 하나도 없는 야하고 싶은 부부생활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부부 채널 브라보 송즈 라이프도 구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공명분들, 저 정말 오늘 힐링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결과물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영상을 찍은 것 같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